화학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수업은 교재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교재는 AP 에디션입니다. Chemistry AP 에디션에서 줌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Chemistry 줌달, AP Chemistry 줌달 그러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웹상에 일단 첫 한두 장은 다 공개되어 있고 전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교재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과목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은 아닙니다. 생명과학과 마찬가지로 화학 과목도 앞으로 그래서 어떤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의료나 제약이나 이러한 분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한 분들만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기타 일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만들겠다 뭐 국세청을 자동화하겠다 이런 쪽에서는 화학 과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군데군데 건너뛰면서라도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니까 전체 에피소드가 이 과목은 에피소드가 전체 약 35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150개만 먼저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150개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고 지나갑니다. 전반적으로 각 챕터의 주제들을 하나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제들을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훑고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150번 에피소드가 150번 넘어서면서부터 좀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뭐 변호사 쪽으로 내가 AI 기술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앞에 150개만 적어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케미칼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의료나 뭐 제약이나 뭐 식품이나 이쪽으로 진로를 나갈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350개 다. 나머지 200개를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50개는 앞으로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전 이수 과목은 프리캘큘러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알지브라 1, 2, 그리고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걸다 포함해서 프리캘큘러스 과정만 마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공부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죠. 그러면은 제 일정부터 해서 빠른 속도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